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상은 아주 그냥 쫙 좋은데 교수 같은. 근데 이제 들어오면은 약간 그냥 근심은 또 가득하고 그냥 얼굴에. 이름? 네, 진한준입니다. 진한준. 네. 뭐해? 같이 늙어가는데 뭐. 뭐해? 지금 초밥집. 초밥집. 오, 약간 이영복 얼굴이 있네. 뭐 약간 이영복 얼굴이 있네. 인상이 참 신뢰가 가는 인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인뢰가 신상이가. 근데 그러면 식당 운영하면 대부분 고민이 요즘에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예전 같지 않고 장난하고 이런 거. 내가 보니까 이름 지어달라고 온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닙니다. 식당 초밥집 네. 이름? 그게 좋긴 한데. 이름 뭐야? 저 초밥집 이름이 말해도 돼요? 아, 다 얘기 돼요. 우리 홍보 그냥 다 해도 돼요 그냥. 네. 자랑의 모살! 무슨 일 때문에 왔어? 네. 한 2년 반 정도 이상 좀 마음속에 좀 짐이 됐던 것도 매우 있었는데 그거 좀 한번 털어보고 싶어가지고 다 훅 털어고 가 그냥 저희는 이제 손님이 주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다는 의미로 꽃 한 송이하고 이제 손편지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드려요. 어느 날 1월 달에 2018년도 1월쯤에 리뷰가 하나 달렸어요. 그래서 딱 보고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 궁금하네요, 네. 진짜. 잠깐 광고 보고 올까? 잠깐 광고 보고 올까? 광고가 있어야지 광고를 보고. 광고라도 하나 붙이겠죠? 없어요, 우리 광고? 그래, 그럼 뭔데? 뭔데, 그래서. 손님께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초밥을 주문했다. 생을 마감하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초밥을 주문했다. 어이구야 이게? 그리고 저희 꽃과 손편지를 보고 그렇게 우셨대요. 그래서 살아보고자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리뷰를 달아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분에 대한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잘 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주문을 해주시든 아니면 연락을 해주시든 하는 방식으로라도 저한테 좀 이렇게 지금 짐을 털어낼 수 있게 좀 해줬어요. 담아있구나, 네. 마음에. 아, 이게 위에 그게 먼저 쓴 글이네. 네. 사실 어제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초밥이 먹고 싶어 주문했어요. 아내 메모랑 비누꽃 감사해요.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자주는 먹지 못하여도 간간히 다시 주문할게요.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메모와 비누꽃 장미 한 송이가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습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그분이 이제 올리신 글이고 거기에 이제 저도 어쨌든 어떤 의미가 됐든 댓글을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댓글을 달아도 진짜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힘내세요. 뭐 당신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을 쓰는 걸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써주신 리뷰 중에 한 문장에 조금 주목을 제가 했어요. 뭐냐면 그때 이제 초기에 연필을 또 선물로 같이 하나 보내드리는 게 있었는데 그 연필로 좋은 글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의미를 좀 부여해서 어떤 글을 써주면 분명히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며칠 간격, 뭐 몇 주 간격 리뷰에 댓글을 제가 이제 쓰기 시작했었어요. 극단적인 걸 막으려고 했던 네네네. 거 아니야? 어쨌든 네, 마음이 계속 쓰여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여러 댓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몇 개월 후에 그게 누군가가 캡처를 해서 인터넷상으로 돌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글에 좋아요 수가 갑자기 늘어나더라고요. 몇백 개씩 막 이렇게 그럼 누군가 본다는 얘기다 싶어서 제가 글을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거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사적인 거니까. 또.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안 썼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이제 여태까지 흘러왔어요. 흘러왔고 저는 그분이 잘 계시다는 거를 좀
어떻게든 확인이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고.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이제 계속 수시로 꾸준히 봤는데 처음에 남겨주신 다음에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그분이 이제 탈퇴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글에 꼭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한 번 더 시키겠다라고 하셔서 그 처음에 초도 물량 뭐 400개면 400개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처음 이벤트니까 그러고 이제 그만 하려고 했던 건데 그분이 좀 언젠가 또 다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아직도 이제 꽃을 계속 계속하고 있었던 거네. 계속 그분이 받을 거란 생각에. 네. 아니 근데 다시 연락을 기다리는 이유는 뭐야 지금 명확하게? 얼마나 주변에 흔히 말하듯이 뭐 동기,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동기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아니니까 저한테 일개 초밥집 사장한테 어떤 그걸로 삶의 희망을 잡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거를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는 네, 저도 물론 굉장히 궁금한데 그 생각만 하면 그 첫 글로만 자꾸 저는 돌아가더라고요. 2년 반 전에 첫 글로만. 무슨 문제 알아요? 네. 근데 이런 걸 리뷰 달면은 비슷한 사연에 또 마음이 있는 분들이 또 가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네, 손님들. 맞아요. 있었어요. 어떤 노부부들도 오셔가지고 네. 그냥 손잡고 그냥 우시기만 하시는 사연은 얘기를 말씀은 안 하시,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본인의 자녀에 관련된 이런 상황에 이걸 보면서 마음에 많이 위안을 얻었다. 정말 고맙다. 이러면서 손잡고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깨끗이 쓴 취준생 글 하나는 제가 너무 고마워서 조그만한 이렇게 액자로 해서 저만 보이는 뒤쪽에다 네. 걸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연을 계속 좀 항상 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사장님이 약간 그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생각보다 더 책임감을 갖게 된 것 같아. 근데 이미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으로 그분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아닐까? 최선을 다한 거 같고 나는. 했는데 거기에 2년 반 동안 계속 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마음이 한다는 거는 것 같아.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저도 그분은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물론 하는데. 그분은 뭐 그때 힘들어서 그렇게 글을 올리셨고 뭐 했을 수가 있는데 또 이분 나름대로 그때 힘을 또 기운을 얻으시고 아마 열심히 사실 거고. 그렇죠. 근데 사장님이 계속 뭐 하염없이 무슨 첫사랑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이거는 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다른 데서 사장님 아이디어로 초밥집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미꽃 주면서. 그리고 사장님 웃어요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따뜻한 사람인 거 알겠고 너무 좋은 일을 했는데 이제 그건 잊고 가족에 더 집중하고 고객분들한테 더 신경 쓰고 네. 오늘 후후를 터는 의미에서 그 리뷰 남겨주신 그 주인공한테 편지 한번 써주시면 또 우연히 이걸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보시고 예, 하고 싶으셨던 얘기 있으면 하세요. 예. 제가 오히려 부담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당연히 그리고 지금 잘 살고 계실 거라는 거는 당연히 짐작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 처음에 약속 다시 한번 주문해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제가 그 상황에 자꾸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주문 안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잘 건강히 잘 사시고 네. 저도 후를 털고 이제 저희 매장 찾아주신 손님들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최선을 다하면서 좋아요. 예. 이게 최선인 맞아요. 것 같고 어딘가에 사장님 바람처럼 잘 사실 거예요. 예. 자 사장님 앞으로 이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딱 얘기해 주겠어. 아,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아이참! 아, 보세요, 이거 봐. 쓸데없는 생각하면 계좌에 빵원 되니까 지금 초밥에 매진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확해요. 아, 이거 정확한 거예요. 예. 요즘 코로나에 지금 또 여름이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사실 맞아요. 초밥집 어려워. 그래서 지금 가게도 신경 쓰세요. 가게도 네. 신경 쓰시고. 네. 자, 이럴 시간 없어요. 빨리 가서 저녁 주문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화이팅 하세요, 사장님. 맞죠?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아마 필요했던 거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분의 연락을 받는 거. 또 하나는 누군가가 그래 그만큼 했으면 됐다. 네가 할 거는 다 한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이 아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글을 자주 수시로 보는데 그런 행동서부터 좀 줄이고 예. 제가 걱정하는 거 이상 필요 없이 상관없이 잘 아마 사실 거란 믿음 가지면서 매장이 좀 매장하고 가족한테 좀 매진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KBS 조이.